안녕하세요. 리뷰타임즈입니다. 오늘 온 거는요, 아마존에서 주문한 제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거 한번 개봉을 할게요. 총 가격은 들어간 게 16만 5천원 들어갔어요. 16만 5. 지금 온 시기는 제가 저번 주에 주문했어요. 저번 주에 주문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팔테라 민디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뜯어볼게요. 설명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세 가지만 들어있네요. 이렇게 세 가지만 들어있고 그다음에 케이블 그리고 얘는 충전기인데 110V로 왔어요.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뜯어야 될지 아니면 이대로 써야 할지. 110V, 아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드네요. 110V라는 게. 요거 일단은 접추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렇게 잡고 여기 손톱이 약간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뜯어져요. 이렇게 뜯고요. 네. 이렇게 하면 적출이 됐고요.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조금씩 눌러주시면 여기 고무 있거든요. 고무 얘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접출이 돼요. 이렇게 접출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사가 있어요. 이 나사 풀어주시고요. 화이트입니다. 여기 옆에 보면 또 나사가 있죠? 이것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얘를 밑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어주시면 여기 껴있던 게 이렇게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적출이 됐으니까 연결만 하면 되고요. 혹시나 여기에 보시면 여기 세 개가 있어요. 여기 핀 세 개 있죠. 이 세 개를 막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전원부거든요. 그래서 얘를 막아줘야 인식이 돼요. 만약에 그냥 꽂아보시고 만약에 인식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요 세 개를 요런 까만 테이프 있죠? 요걸로 해서 요 세 개의 핀만 가려주시고 꽂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리뷰타임즈였습니다. 이따가 확인이 되는지는 뭐 연결이 될 거라서 일단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윈디디스크 팔테라 적출 영상이었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뷰타임즈였습니다. 여기 내 컴퓨터 들어가서요, 지금 팔테라 그대로 인식한 거 확인했습니다. 뭐 테이핑 안 해도 되네요. 이게 어떤 거는 테이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